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셨나요? 제가 우리 파피루스 가족들의 댓글에 답글을 남길 때 자주 쓰는 말이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요즘 세상에 행복한 일보단 조금은 불만족스럽고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덜 행복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갔으면 해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 빠지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제가 행복해지시라고 응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앞에 말이 너무 길면 또 여러분들 지루하실 테니까 객적은 소린 그만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작품 낭독을 시작할게요.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윤대녕 작가의 소설 가족 사진첩이라는 작품입니다. 저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슴이 좀 찡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따뜻한 반향이 일어나실 것 같네요. 그럼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족 사진첩 윤대녕.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까지 오니 오후 3시였다. 대전역 근처 식당에서 늦은 점심 식사를 마친 다음 직행버스를 타고 공주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5시. 금강이 내려다 보이는 리버사이드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선희는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쓰러졌다. 그러고 나서 선희는 저녁 7시쯤 내가 깨울 때까지 수면제를 먹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었다. 제주도에서 입고 온 양장 차림 그대로였다. 문득 거울 옆에 달린 달력을 보니 하지였다. 배추는 하늘을 보고 잎사귀를 올리니 양이고 무는 땅으로 뿌리를 내리니 음이야. 배추를 셋, 무를 둘의 비율로 섞고 소금을 쳐서 풋기를 없앤 다음 마늘, 파, 생강, 고추, 젓갈 이렇게 다섯 가지 색깔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야 비로소 제맛이 나느니라. 겨울에 김치독을 땅에 묻는 이치도 또한 같다. 항아리의 입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 겨울의 냉기를 받아들이고 아래쪽은 땅으로부터 더운 기운을 받아들여 김치의 참맛을 만들어내는 게다. 세상 만물엔 이렇듯 다 뜻과 이치가 서려있는 법이야. 결혼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될 선희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하던 말이었다. 선희는 다소곳이 무릎을 꿇고 앉아 가만가만 고개를 주워거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날 선희를 불러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건 물론 아니었다. 식을 올리기 전에 꼭 한번 다녀가라는 어머니의 말이 며칠 전부터 있던 터여서 그날 내가 퇴근 후 선희를 데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마침 어머니는 홀레 당일에 쓸 김치를 담그고 있던 중이었다. 엉거주춤 주방 한켠에 서 있던 선희가 팔을 걷어붙이고 쭈뼛쭈뼛 김치통에 대들자 어머니가 대번에 이런 소리를 했던 것이다. 그게 지청구일리 없었으나 선희는 줄곧 네네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 그래도 집에서까지 매양 한복 차림에다 사소한 일에도 법도부터 따지고 드는 어머니를 선희는 무척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터였다. 어차피 결혼을 하고 나면 모시고 살아야 할 터인데 벌써부터 살림을 가르치려 드는 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저녁 식탁에 앉아서야 어머니는 그날 선희와 나를 함께 부른 이유를 설명했다. 신혼여행 다녀오는 길에 아버지 산소에 들르도록 해라. 진작 그랬어야 했겠지만 다들 바빠서 그럴 정신도 없었을 게다. 식장에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내일쯤엔
너도 시간을 내서 처가댁에 들르도록 하고 너희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계실지도 모르는 일 아니냐. 때를 놓치면 또 못하게 되는 말도 있는 법이다. 생각해보니 아버지 산소에 다녀오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두 달 전 선희와의 결혼 날짜를 잡고부터 매양 분주하게 쫓겨다니기만 했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산소에 다녀올 시간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서울에서 공주까지 고속버스로 기껏해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 일요일 하루면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다. 막연히 식을 올린 다음에라는 식으로 미뤄두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 입에서 먼저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것은 어쨌거나 민망한 일이었다. 선희를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 주기 위해 아파트를 나오며 나는 오래전에 떠나온 공주를 생각하고 있었다. 제대하고 난 직후의 1년을 빼더라도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 해부터 따지자면 벌써 10년 전에 나는 공주를 떠나온 셈이었다. 시골이 고향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묘한 표정들을 갖고 있어요. 버스가 오기를 기다리며 무슨 뜻인지 선희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다. 임시 번호판을 붙인 자동차 같은 얼굴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도 그렇단 말인가? 물론요. 쉽게 말해 아주 예민한 편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고요. 그거야 임시 번호판을 달았으니까 그렇겠지. 나쁘다는 뜻이 아니니까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실은 저 공주에 가보고 싶어요. 문영왕릉이 있다는 것밖에는 모르지만. 미나리도 유명하고 감도 유명하지. 방학 때는 달밤에 학생들이 리어카를 끌고 줄을 지어 이사를 하는 곳이기도 하고 학교가 많거든. 학생들이 리어카를 끌고 달밤에 이사를 해요? 라고 그녀가 묻는 사이에 버스가 왔다. 그녀는 임시 번호판을 달고 말이에요? 하더니 배시시 웃으며 버스에 올라탔다. 그날 밤 나는 자리에 누워 오래 잊고 있던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창밖에 개나리가 미친 듯이 흐드러져 있던 어느 봄날의 이른 아침이었다. 그때 어머니는 47이었으며 나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을 하나 더 두고 있었다. 조부가 아버지에게 물려준 유산이 얼마가 남아있어 당장 생활의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어머니는 너무 일찍 혼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진달래가 서럽게 흐드러져 있던 산에 아버지를 묻고 와서도 어머니는 좀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매양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부터 쓸고 불을 떼서 밥을 짓고는 동생과 나를 깨워 학교에 보낸 다음 저녁 때까지 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잡고 있던 수틀을 만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고 느낀 건 개나리, 진달래가 다 지고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신단처럼 모시던 장독대에 비가 내려도 단지 뚜껑 닫는 일을 잊어버리기가 일쑤였고 끼니마저 때를 못 맞추는 일이 점점 잦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급기야 어머니는 남몰래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동생과 나를 재워놓고 어둑한 부엌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다 이른 새벽 변소를 다녀오던 내게 두어 번 들킨 일도 있었다. 취해서 주정을 하는 경우는 물론 없었지만 달이 밝은 밤이면 술에 취해 다할리아 그림자 흔들리고 있는 화단가를 밤새 서성이기도 했다. 여름이 더디게 물러가고 가을도 깊어 화단이 슬슬 무너져갈 무렵 어머니는 그렇게 술로 버티고 있었다. 늘 한복 입은 모습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지만 더 이상 검게 죽은 어머니의 얼굴은 묵꽃빛의 한복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눈이 움푹 패이고 살결이 거칠게 변해 여름 한철과 가을을 보내는 사이에 어머니는 몇 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가 대청마루로 나를 불렀다. 전날 비가 내리고 나서 초저녁부터 별똥별이 강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던 밤이었다. 마루 밑에서 고무신 좀 꺼내다고. 종이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몸으로 어머니는 마당으로 내려오더니 낙엽이 지고 있는 감나무를 한참이나 실눈을 뜨고 쳐다보았다. 손바닥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어머니가 꺼져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저 나무를 한번 흔들어다고 멍석은 깔 필요 없고. 마당가에 있는 그 감나무는 내가 11살 때던가 아버지가 산에서 고염나무를 캐와 접을 붙인 것이었다. 내가 12살 때부터 고염나무엔 감이 열리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죽은 그 해에는 조의 몇 접은 될 감들이 달려있었다. 영문을 몰랐지만 나는 감나무로 주춤주춤 다가가서 그것을 세게 흔들어댔다. 마른 잎새에서 식은 달빛이 요란하게 튀어오르며 익어가는 감들이 마당으로 후두둑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됐다. 이제 나를 강으로 데려가다고.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강으로 내려갔다. 그때도 영문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으나 나는 어머니 말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과수원 길을 지나는데 사과하며 배 냄새가 밤바람에 섞여 코끝까지 날려오고 있었다. 그새 할로라니 하며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래사장까지 겨우 내려와 어머니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어머니 옆에 따라앉자 강물이 가슴팍까지 차올라 숨이 가빠왔다. 금강철교에서 흘러내려온 불빛이 강물 위에 기묘한 색채를 들이운 채 꿈을 대고 있었다. 두루미인지 학인지 모를 새 한 마리가 공산선 쪽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다. 네 아버지를 묵고오던 날에 공산성에서 웬 꽃냄새가 그리 지독하게 내려오던지. 공산성은 아카시아 나무로 뒤덮여 있어 해마다 봄이 되면 어질어질한 꽃향기가 강 안을 온통 쌓아안곤 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닌데. 하긴 너는 모르고 있을 테지. 너를 뱃속에 가지고 있을 때 저녁마다 내 아버지와 저기 공산성에 올라갔었더니라. 그리고 음력 6월에 너를 낳았던 거지. 청화빛 어둠이 켜켜이 어머니와 내가 앉은 둘레로 조여들고 있었다. 아버지 얘기를 좀 해다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이야. 지푸른 강물만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불쑥 입을 연 것은 달이 머리 위로 막 올라왔을 때였다. 무슨 말을요? 무슨 얘기든 말이야. 돌연 어머니의 음성이 역정처럼 들려왔다. 강바람은 점점 차가워졌고 나는 좀 떨고 있었다. 한편으론 어머니가 무섭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고등학교 한문 선생이었던 아버지에 대해 아직도 나는 별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워낙 말수가 적었던 양반인데다 나는 아버지를 좀채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애써 나를 옆에 두려 하지 않았던 탓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나를 먼 친척처럼 대했던 것 같다. 왜 그랬는가는 물론 알 도리가 없다. 다만 한 가지 기억만은 유별나게 뇌리에 남아있다. 국민학교 시절 나는 부엌 위에 있는 다락에 올라가 있는 것을 좋아했다. 그 캄캄한 곳에 말이다. 그리하여 저녁에 밥상 차리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때가 많았다. 글쎄, 누군가 나를 부르러 와주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데 어느 날인가 아버지가 슬며시 사다리를 밟고 올라와 다락문을 벌컥 열고는 안으로 들어왔다. 끼니 때도 아니었으므로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버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한동안 묵묵히 쳐다보더니 이윽고 무릎걸음으로 다가와서는 대뜸 이런 소리를 했다. 숯 같은 녀석.
아버지는 호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불을 붙이고는 흐흐 웃으며 내게로 대들었다. 혼겁한 나는 몸을 비틀며 벽 구석으로 잔뜩 몸을 말아붙였다. 그런 아버지가 나는 되게 무서웠다. 어디 불이 붙나 한번 보자니까. 나는 벌벌 떨면서 급기야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코앞에서 성냥불이 타고 있는 게 느껴졌다. 손가락까지 불이 타들어가자 아버지는 바닥에 그걸 떨어뜨리고는 도로 다락을 나갔다. 더 이상 뭐란 말도 없이. 낚싯바늘처럼 꼬부라진 채 아직도 바닥에 벌겋게 남아있는 성냥불을 보며 나는 짐짓 몸서리를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더듬거리고 있자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웃던 웃음을 똑같이 흉내내며 말했다. 그러고도 남을 양반이다. 아버지가 늘 먼 친척처럼 느껴졌어요. 부자지간이라고 해서 가까운 게 다 좋은 건 아니다. 이 애미도 내 아버지가 멀게 느껴질 때가 많았단다. 그렇지만 항상 그 자리에 계셨지.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처럼 말이야. 아버지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늘 그리워했고 또 그립게 만드셨지. 늘 당신 자리에 계시면서 말이다. 가끔 멀다고 느꼈던 건 다만 우리였을 게다. 글쎄요. 라고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되받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슴에서 큰 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또 푹 한숨을 내쉬며 오섭을 여몄다. 실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는 끝내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으셨지만요. 그래, 그런 일도 있었겠지. 국민학교에 막 입학한 때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잔칫집에 갔었죠. 어디 친척집이었겠죠. 초봄이었는데 바깥 마당 굴뚝 옆에 집단이 잔뜩 쌓여 있었어요. 저는 아는 아이가 없어서 혼자 놀다가 마당에 떨어져 있는 성냥을 주워 집단에 불을 붙였어요. 그냥 심심해서 장난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큰 불이 되고 만 거예요. 집단에 붙은 불이 이내 나뭇짐이 쌓여있는 헛간으로 번져 들어갔던 거예요. 저는 돌멩이 같은 걸 마구 주워 던지면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불길은 점점 더 크게 번졌고요. 잔칫집에 왔던 사람들이 우우 뛰어나오고 이내 소란이 일었지요. 저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집 앞에 있는 논으로 마구 내뺐죠. 그게 바로 너였구나. 내 작은 할아버지 댁 헛간을 태운 게. 어머니는 무심한 소리로 내뱉고는 슬그머니 나를 돌아보았다. 그래서? 한참을 도망치다 돌아보니 불은 헛간을 완전히 삼키고 잔치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다행히 안채까지 가기 전에 불길을 잡았지만 결국 헛간과 곡간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불을 지른 게 누구라는 것은 끝내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저한테 불은 돌멩이가 아니라 물로 끄는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까맣게 변해 있었던 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몹쓸 녀석 같은 일하고. 그런데 왜 저를 혼내거나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걸 암만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글쎄다. 하지만 왜 아버지가 너한테 쑥 같은 녀석이라고 했는지는 알 것 같구나. 언젠가는 네가 바로 내 헛간을 태우리라는 걸 알고 계셨을 게다. 아직 네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게 증거 아니겠냐? 넌 네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 웃는 모습이며 잠자는 모양하며 걸음새까지 말이다. 물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조금씩 아버지의 때가 벗겨지고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달라지는 건 아니란다.
어쨌든 핏줄이란 그런 것이야.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얘기는 자라오면서 여러 번 들은 바였다. 하지만 그런 얘기는 누구나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또 굳이 닮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다. 이 애미도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몰랐다. 나무 같은 양반이었다. 그러더니 정말 벼락을 맞은 것처럼 돌아가시더구나. 아직도 저는 아버지를 잘 모르겠는걸요. 내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을 게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나는 5살 때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처음 목욕탕에 가던 일, 강으로 낚시를 다니던 일, 운동회 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내게 초록색 피리를 사줬던 일 따위의 희미한 기억들을 반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내가 중학생이 된 다음부터는 아예 생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다 발을 헛디뎌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제가 12살 때인가? 왜 목을 다친 적이 있었잖아요. 마침 퇴근하시던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그런데 넘어져 있는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시는 거예요. 딴 사람을 보듯이 말해요. 글쎄다. 거기엔 그만한 뜻이 있었지 않았겠냐? 그게 내 말대로 남이었다면 그렇게 지나가지는 않으셨을 텐데. 어머니도 그 일에 대해서는 뭔가 의아스럽게 생각됐는지 말꼬리를 흐렸다. 아무튼 그때부터 아버지가 서먹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알만한 나이도 아니었잖아요. 그 후로도 저는 몇 번인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장마철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두 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또 넘어져서 그랬다고 애둘러서 말했지만 오토바이에 치여 팔이 부러진 적도 있었죠. 한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아버지가 제 옆을 무심히 스쳐 지나가곤 하는 환상을 보곤 했어요. 그게 저는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죽음처럼 보였거든요. 일찍 가시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애미도 그 양반의 속내를 다 알 수 없었다. 다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구나. 무슨 원한투로 말이다. 이놈의 우주를 한번 뒤흔들고 가려 했는데 이렇게 말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우리하고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사셨던 게 분명해. 내가 중학생이던 해부터 아버지는 저녁마다 마루 끝에 나가서서 상전벽해 하며 붉은 노을을 노려보다 컴컴한 방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는 산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가 논뱀이를 내려다보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실로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갔던 저녁이었다. 저기 논바닥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느냐?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몸만 갸우뚱거리며 서 있었다. 아버지가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엉겁결에 이렇게 내뱉었다. 논 답이요. 저게 왜 답자야? 전자지. 논두렁 읽을 줄도 몰라? 그래, 내 말대로 논뱀이 위로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다. 전봇대가 한중간에 우두커니 서 있고, 그럼 그건 무슨 자지? 나는 또 대답을 못하고 건성으로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는 어둑한 논들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물줄기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윽고 아버지가 내 귀를 잡아비틀며 또 정답을 가르쳐 주었다.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 풀을 청자도 몰라? 그때 아버지가 혀를 차던 소리는 오랫동안 내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결국 내가 풀을 청자 하나를 겨우 알만한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말하자면 아버지는 당신이 누구라는 걸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와서 내 몸과 마음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웠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나 나는 다락에 올라가 있다가 무심코 가족 사진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독사진은 물론이고 어머니와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온데간데가 없었다. 사진첩 곳곳에 네모난 빈자리가 남아있는 걸 봐서 누군가 따로 빼서 정리를 했겠거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왠지 그런 걸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정신으로 어머니가 벌써 사진첩을 정리했겠느냐는 생각에서였다. 아버지는 조부의 환갑날에 친척들과 함께 찍은 사진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사진 속의 조부는 5살쯤 되었을 나를 껴안고 있다. 상고머리를 한 나는 커다란 방울이 3개 달린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멍한 얼굴로 카메라의 렌즈를 쳐다보고 있는 나. 그 왼쪽에는 조모가 앉아있고 그 뒤쪽에는 사촌 형제들이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혹은 어쩐지 겁먹은 얼굴들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뒷줄에는 아버지 형제들이 조부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서로 어깨를 비스듬히 끼고 정렬해 있고 아버지는 오른쪽 끝에 말끔한 양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모습으로 서 있다. 어머니는 3살 난 여동생을 안고 아버지 옆에 화분처럼 서 있다. 그들 뒤에는 병풍이 서 있는데 양쪽 끝에서 우리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두 명의 신사가 허리를 활처럼 뒤로 구부리고 병풍을 잡고 있다. 아마도 사진에 나오지 않으려고 그러는가 보다. 나는 아버지와 나를 번갈아 쳐다본다. 아버지는 왜 나를 안고 있지 않았을까? 어쩐지 어머니와도 상관없어 보이는 낯선 얼굴로 우뚝 서 있는 아버지. 그러나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된다. 내가 아버지와 무척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춥구나. 이제 그만 들어가자. 가서 마당에 떨어진 감이나 줍자. 공산성 아래 낙조 청강을 두고 오며 나는 생각했다. 어머니가 긴 슬픔의 잠에서 이제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강으로 나갔던 그날에야 어머니는 마침내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날 어머니는 내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잔영을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밤이었으므로 과육 냄새는 아까보다 더욱 진하게 코끝에 밀려와 있었다. 어느덧 찬 서리가 사금처럼 내리며 먼데 바람 불어가는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쳐들어오고 있었다. 과수원 길의 중간께에서부터 어머니와 나는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에 문득 놓아버렸던 서로의 손을. 그것은 내가 막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지막으로 잡아본 어머니의 손이기도 했다. 한데 그때 어머니는 과연 누구의 손을 잡고 있었던 걸까? 혹은 그게 아버지의 손은 아니었을까? 돌아와 마당에 떨어진 감을 줍고 나자 아버지의 모습은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공주를 떠난 건 내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절에 들어갔다 나와 대학에 막 복학할 때였어. 하나 있던 여동생을 시집 보낸 바로 뒤였기도 하고. 어머님이 쉽게 떠나시려 하지 않았을 텐데요. 선희와 나는 엷은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는 강한 모래밭에 앉아 있었다. 그해 가을 어머니와 앉아 있었던 바로 그쯤에. 전에는 터미널이 강 건너 공산성 아래에 있었어. 이쪽엔 물론 호텔도 없었고 도로도 나 있지 않았지. 지금은 공주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전엔 여기가 사대로 이어지는 뚝길이었어. 염소나 소가 떼를 지어 돌아다니곤 했지. 저녁이면 사대 뒤에 있는 상록원이라는 술집에서 내려온 학생들이
짝을 지어 강가를 돌아다니는 게 참 보기 좋았는데 말이야. 아버님 고향도 여기예요? 아니, 옛날엔 은진이라 불리던 강경 땅이야. 안개가 유난히 많은 고장이지. 어려서부터 천식을 앓으셨던 모양인데 안개가 몸에 좋지 않다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할아버지가 여기로 유학을 보내셨던 거야. 할아버지는 한산 못이나 포목을 배에 싣고 군산과 강경을 왔다 갔다 하던 분이셨고, 어쨌든 아버지는 그래서 공주로 오셨던 거고, 그러다 아예 눌러앉게 되신 거지. 대학은 서울서 나오셨지만 사대부고를 다닐 때 어머니를 만나셨거든. 그럼 어머님을 찾아 내려오신 거네요?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랬는지도 모르지. 아버님 성품에 서울 생활이 맞았을 리도 없고. 그래, 어머님도 여기를 떠나실 때 무척 힘들어하셨어. 회한 같은 게 남아있었을 테니. 세월이 좀 더 흐르면 다시 여기로 모셔야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선이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백야 같은 희부염한 어둠이 강 안에 내려와 있었다. 저는 서울서만 살아서 잘 모르겠어요. 지방에서 산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서울에 사는 시골 출신 사람들이 왜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말이에요. 물안개가 허리춤까지 차올라 있었다. 가을에나 보게 되는 맑은 밤이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강물이 이처럼 조용히 먼 바다로 흘러갔을까. 세월이란 말이 문득 떠오를 때마다 나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공주를 생각하곤 했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등을 떠밀어 세상으로 다시 내보낸 것도 따지고 보면 이곳 공주였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와 나는 공부를 한답시고 마곡사에 딸린 암자에서 1년을 보냈다. 그러나 공부는 어디까지나 빌미였고 출가까지 하지 않은 것은 그나마 홀로 된 어머니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웬일인지 군대에 있는 27개월 동안 나는 내내 중이 돼야지 하고 되뇌이고 있었다. 입대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대학 때 사귀던 여자가 훌쩍 결혼을 해버린 탓만도 아니었다. 죽은 아버지가 의외로 내게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음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고통스럽고 수수께끼 같은 나라는 존재의 정체를 확인하는 방법은 절간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전생에 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제대한 지 나흘 만에 절로 들어가는 나를 어머니는 잡지 않으셨다. 바느질을 하다 그래? 하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년 뒤 도로 짐을 싸서 내려왔을 때도 어머니의 표정은 한결같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만 1년이나 늦어진 내 복학과 또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대학 생활을 염려했던 것일까? 서울로 올라오겠다는 말을 먼저 꺼낸 것은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다음 2-3년이 더 지나 마땅히 결혼을 해야 할 나이가 됐음에도 어머니는 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었다. 딴에는 자격지심 같은 것이 작용했을 터였다. 외아들에다 홀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결혼을 어떤 여자가 선뜻 하겠다고 나서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나이 서른이 돼서 만난 선희를 집에 인사시키러 갔을 때 어머니는 무척이나 황황해했다. 기품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내내 긴장하고 초조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쉽게 눈치채고 있었다. 어머니와 선희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밤 10시쯤 선희가 돌아가고 나자 어머니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두 사람 노릇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좀 더 다정하게 대했어도 좋았으련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선희도 금방 알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다정한 분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그래? 하고는 식탁에 멍하니 앉아있다 설거지를 할 양인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버지를 모르고 큰 사람은 더불어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을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는 사실이 내게도 자격지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는 대개 가까운 사람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사람이란 어떤 일을 겪고 난 다음에야 늘 그것에 대해 깨닫게 되는 법인가 보다. 남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한 나는 또다시 가까운 사람이 내게서 홀연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마음 한켠에 키우고 살았던 게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누구와 쉽게 가까워지지 못하고 또 그럴 만한 기회가 있어도 망설이다가는 결국 상대를 떠나보내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 잦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게 망설이는 동안에 시간은 지체 없이 흘러가고 똑같은 기회가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깨달아가고 있었다. 부처처럼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누구도 내 손을 먼저 잡아 끌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여자 혹은 결혼에 있어서도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이었다. 막연히 인연이란 말에 나를 너무 맡겨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뭔가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생각을 달리 먹었다고 해서 내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어눌한 말투에 잘 웃지도 않으며 게다가 차갑고 무뚝뚝하다는 말을 주위에서 자주 듣는 내가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내가 선희를 만난 것은 서른 살을 보름도 채 남기지 않은 작년 말의 어느 날이었다. 12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에 나는 타워 호텔 레스토랑에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동료로부터 그의 처동생의 친구를 소개받았다. 결국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소개가 아니고서는 누군가를 만날 수 없는 팔자였나 보다. 동료 부부와 넷이 함께한 자리였다. 박선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쇼트커트한 머리에 미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평소에는 정장을 하는 경우가 없는 듯 그녀는 매우 불안정한 자세를 하고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을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였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는 그런 그녀에게 쉽게 호감이 갔다. 나는 사소한 것에서라도 상대와 나 사이의 비슷한 점을 발견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내내 고개를 반쯤 숙이고 있었다. 처음 자리에 앉아 인사를 나눌 때만 언뜻 눈이 마주쳤을 뿐이었다. 그리고 스테이크와 맥주 몇 병을 주문해 마시고 있는 동안에 밖에 부슬부슬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도 주변 머리가 없는 터여서 주로 동료 부부가 분위기를 끌어나갔고 그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주로 나눴다. 그리고 저녁 7시쯤이 되자 동료 부부는 옆집에 아이를 맡겨놨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 애초에 그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둘이 남게 되자 자리는 더욱 어색해졌다. 커피를 마신 다음 그녀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호텔 문을 나서며 나는 그냥 좀 걸을까요? 하고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잠시 후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러나 그게 정말로 괜찮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와 나는 남산 비탈길을 타고 내려와 국립극장 앞을 지나 충무로 쪽으로 마냥 걸어갔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는데 도무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게 나와의 공통점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었겠으나 그녀도 입이 무겁기는 마찬가지였다. 집안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하는 따위의 그렇고 그런 말을 하자니 한심한 인상만 줄 것 같았다. 처음 만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음악이나 영화 얘기를 하자니
그 또한 고리타분한 얘기일 게 뻔했다. 그녀는 지금 나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시간이 갈수록 나는 초조했다. 그녀는 목적지도 모르고 무작정 걷는 일에 이미 짜증이 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에 거리의 불빛이 점점 휘황해져 언뜻 눈을 들어보니 그녀와 나는 벌써 대한극장 앞까지 와 있었다. 그리고 충무로 전철의 입구를 흘끗 쳐다보며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머리와 어깨는 이미 눈에 하얗게 덮여 있었다. 이제 그만 가요? 그만 가보겠다고 하는 말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내가 그렇다고 하면 곧장 전철역 지하도로 내려갈 태세였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거리고 있다가 나는 또 한심한 소리를 내뱉었다. 그냥 조금 더 걸으면 안 될까요?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도로 고개를 숙이며 그럼 그래요 하고는 매일경제신문사가 있는 사거리 방향으로 내쳐 걷기 시작했다. 지하도를 건너 명동으로 들어가는 세종호텔 앞까지 왔을 때서야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굉장한 눈이군요. 길을 잃지 말아야 할 텐데요. 그녀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나를 슬쩍 돌아보았다. 왜 그런 말을 해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면서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맙소사. 어째서 겨우 이런 식으로밖에는 말을 못하는 걸까? 명동길로 들어서자 물감 튜브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꽤나 붐비고 있었다. 그 컬러톤의 거리를 바라보며 이번에는 그녀가 말을 꺼냈다. 전 눈 오는 날이 너무 싫어요. 그렇군요. 하고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왜냐고 물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무뚝뚝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철을 타면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온통 나이 든 사람들 뿐이고요. 글쎄,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나는 메마른 소리로 물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 농담을 하는 거겠거니 싶어 옆을 돌아보니 그건 아닌 듯 했다. 그럼 비 오는 날 전철을 타면 어때요? 전철 안 타봤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보는 일이 없어서요. 나는 재빨리 대꾸했다. 비 오는 날은 공중전화 부스도 전철도 다 북적거려요. 게다가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까지 나잖아요. 그렇다면 그녀는 눈도 비도 다 싫어한다는 얘기로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눈이나 비가 오는 날 말이에요. 옆에 아무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명동을 빠져나와 롯데백화점이 보이는 을지로 입구역까지 와서 그녀는 또 그만 가보겠다고 했다. 9시가 좀 넘었을 뿐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그러고 싶은 기색이었다. 나는 잠시 흔들리며 서 있었다. 나는 그녀와 좀 더 같이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것이다. 추워서 더 이상 못 걷겠어요. 집이 당산동이니까 저는 여기서 2호선 타면 돼요. 그녀는 내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넨 다음 지하 계단을 또각또각 내려갔다. 나는 우두커니 지하도 입구에 서 있다가 계단 중간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녀를 불러세웠다. 전화해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물끄러미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이 왠지 쓸쓸해 보인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니면 며칠 있다 제가 동숭동으로 찾아가든지요. 그녀는 친구와 함께 동숭동에서 이집트란 조그만 액세서리 가게를 하고 있었다. 이집트에 가 있는 형부가 필요한 물건들을 구해 보내준다는 얘기를 그녀를 소개시켜준 회사 동료에게서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동숭동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지하 계단을 타고 간신히 기어올라왔다.
지상과 지하를 구분하는 지점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흩어져 날아갔다. 나는 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을까 싶어 이번에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아까 안 그랬던가요? 나는 짐짓 너스레를 떨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나도 이상할 정도였다. 거기 전화번호도 모르잖아요. 그거야 전화번호부를 뒤져보면 나오겠죠 뭐. 다음 눈 내리는 날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얼굴로 그녀는 미간을 찡그리고 내 이마라고 생각되는 곳을 아득히 바라보았다. 가게 이름도 모르잖아요. 피라미드 아니에요? 아니, 스핑크스인가? 그제서야 전후 사정을 깨달은 듯 그녀는 픽 웃더니 몸을 돌려 지하로 총총히 사라졌다. 그 다음 주 일요일에 만나 그녀와 나는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들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인 다다익선을 보고 함께 흥분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와 나는 여러모로 취향이 달랐다. 그녀는 스탄 게츠와 찰리 버드류의 재즈를 무척 좋아해서 내게 CD를 선물하기도 했지만 나는 아무리 들어도 귀가 열리지 않았다. 사정은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폴란드 태생의 멕시코 사람 헬릭 쉐링이 연주한 명반 중의 명반인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단조 작품 61을 사주고 그녀에게 감상을 물었으나 그때마다 그녀는 난처한 얼굴만 하고 있었다. 저는 음악이 그냥 심플하고 듣기 편했으면 좋겠어요. 제게 주신 그건 왠지 신경을 곤두서게 만든다고요. 그렇다고 고전 음악을 꼭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정도는 인내하면서 몇 번 들을 필요도 있다는 거지.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20번이나 들었는걸요. 그녀는 의외로 질투심이란 것도 있었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녀는 내가 영화배우 위노나 라이더와 고현정을 입에 올리는 것을 무척이나 섭섭하게 생각했다. 자신은 야구선수인 박철순과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를 좋아하면서 말이다. 어디까지나 취향에 관계된 문제일 뿐인데 말이다. 나중에 그녀는 베토벤의 전기 영화인 불멸의 연인을 보고 나서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이 귀에 조금씩 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 말 맞다나 꼭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서로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걸 나는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나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다. 그녀와 나는 중국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물 위를 뛰어간다거나 공중을 나는 일에 대해 고수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맞장구를 친 적이 있었다. 또 사랑이란 어둑한 술집에 앉아 서로 취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와 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춘천이나 장흥, 양수리 등지에 자주 나갔다. 물론 그 사이에 서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문득 깨닫고 있었다. 그녀를 만나면서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애틋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맹목적이다 싶을 정도로 이해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녀의 이면에는 늘 자신에 대한 자신 없음과 불안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떠본다거나 필요할 때마다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연날리기식의 사람 관계를 싫어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어떤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걸로 알았다. 물론 상대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로 알았다. 나이로 치자면 아직 삶에 대해 아무 기교도 터득하지 못할 19살 정도였다. 말하자면 마음이 미쳐 나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26살인 사람이 19살처럼 살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또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쉽게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그녀 옆에 있고 싶었다. 영악한 사람을 만나야
거꾸로 내가 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투명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녀 옆에 머물고 있고 싶었다. 잘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어쩌면 이처럼 상식과 등식을 배제한 단순한 감정의 포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의 부모를 만나기 전날 밤, 그녀와 나는 여의도에 있는 한강 고수부지에서 자정께까지 앉아 있었다. 운행을 끝낸 유람선이 조용히 흔들리며 정박해 있는 선착장 부근 계단에서였다. 그날따라 그녀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11시 반쯤 그녀가 문득 이런 말을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고 어쩐 일인지 떨고 있기까지 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영영 못하게 될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중에 가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그땐 정말 못 견딜 테니까요. 그렇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돼. 물론 꼭 그래야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고 나서 후회할 거라면 역시 안 하는 편이 좋겠지. 아니, 해야 돼요. 저를 두고 누가 바보라고 한대도 말이죠. 그녀뿐만 아니라 누구나 얼마쯤은 바보 같은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리라. 그게 곧 어리석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 실은 전에 남자 사귄 적 있어요.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제 모든 게 효섭 씨한테 처음이 아니란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나는 아프게 그녀의 말을 새겨들었다. 그러나 아직 겁을 먹은 것은 아니었고 또 그러고 싶지 않았다. 약을 먹은 적도 있고요. 죽으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아요. 나는 평소에 술과 커피를 잘 마시지 않던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다. 위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나는 그럴 만한 일이 있어도 잘 웃지 않던 그녀를 떠올리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속엔 제 감정을 틀어주고 좀처럼 풀어주지 않는 사슬이 있기도 한 것이리라. 요컨대 타인에게는 한사건 내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라는 것이. 나도 중이 되려고 한 적이 있었지. 목탁을 두드리고 다니는 스님 말이야. 이를테면 지금 선이가 모르고 있는 과거의 내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 그걸 부인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사람에겐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때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 사람이 상처 한번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겠어? 다행히 그것도 길들이기에 따라서는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 사람의 숨결 속에서 말이야. 과거의 자신을 애써 부인하려고 하지 마. 그땐 그게 아마도 최선이고 진실이었을 거야. 저 봐. 지금도 시간은 마라톤 선수처럼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어. 느린 듯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굉장한 속도로 말이지. 이 순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단 거야. 그러니 너무 과거에 대해 집착하지 마. 거꾸로 나이를 먹어 난쟁이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말이지. 정말 스님처럼 말하네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비구니를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게도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고 밝히고 싶지 않은 일이란 것도 있어. 모두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거야. 때론 얘기하지 말고 혼자 견뎌야 하는 일도 있다는 거지. 미안해요.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과 자기 나이의 경험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지. 언제까지 자신을 두고 의미 없이 산 사람처럼 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웬일인지 겁도 나지 않았다. 죽겠다고 한 날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화단에 빨간 접시꽃을 바라보고 있었던 생각이 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곧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에 홀린 것처럼 샌들을 신고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 밤늦게까지 서울 시내를 쏘다녔어요. 넋이 빠져서 말이죠. 서대문을 거쳐 저기 마포대교 앞까지 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고요. 저 물 위를 뛰어서 마포로 건너가고 싶군. 아직도 선이가 거기 서 있다면 말이야. 하지만 역시 그건 고수들에게나 가능한 일이야. 우리는 아직 모든 일에 있어서 서투를 나이잖아. 그래요. 하지만 아직도 겁이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효섭 씨에 대한 제가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겁을 내고 있는 그녀가 안타깝게 생각됐다. 겁을 내고 망설이는 사이에 나처럼 금방 31살이 돼버리고 말 거야. 그때 가서 26살의 남자를 새로 만날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녀와 나는 입을 다물고 오래오래 강물을 바라보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그야말로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위로 결혼한 언니와 아래로 군대에 가 있는 남동생이 하나 더 있었다. 언뜻 보기엔 아무 특별한 것도 느껴지지 않는 집안이었으나 그 지극히 평범한 분위기 속에는 이상한 숭고함 같은 게 깃들어 있었다. 가장을 비롯한 식구들의 말없는 희생과 고단한 노력 없이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녀의 부모는 아버지가 없는 내 성장 환경에 대해서 꼼꼼하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러나 어디까지나 점잖고 조심스러운 태도였다. 트집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어서인 듯 했다. 딸 가진 부모의 당연한 권리였으므로 나는 묻는 말에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특별하지는 않지만 훌륭한 부모를 두고 있었다. 밤 9시쯤 나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나왔다. 그녀의 부모는 문 밖까지 따라 나오며 나를 또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2주일 뒤 그녀의 부모와 어머니가 광화문의 한 찻집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그녀와 나는 종로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하던 일을 계속하기로 했다. 어머니도 그러라고 선선히 동의했다. 그리고 결혼을 이틀 앞둔 날 나는 밤늦게 그녀한테서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나를 처음 만났던 날처럼 서먹한 말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너무 서둘러 결혼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 하긴 언제라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하겠죠. 26이라는 나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뜻인지 나로서는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만 하는 시집살이가 걱정이 됐는지도 몰랐다.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어쨌는지 그녀가 얼른 말을 이었다. 솔직히 저 어머님 좋아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요. 같이 산다는 게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어쩐지 오래전부터 잘 알던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를 몰라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냥 속이 막 울렁거려요. 효섭 씨, 만약에 우리 불행해지면 어떡하죠? 불행. 나는 불행이란 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결혼이란 불행할 때 함께 있기 위해 하는 것인지도 몰라. 사람이 늘 행복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물론 서로가 상대를 잘 만나야만 하겠지. 효섭 씨는 저를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또 말을 고르기 위해 머릿속을 뒤적거렸다. 그것은 선희가 지금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아. 그녀는 몹시 불안해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틀 후면 다가올 전혀 다른 시간과 인생에 대해서. 그것은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다만 앞으로는 숭고한 노력에 의지할 수밖에는 다른 수가 없다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는 중이었다. 선의의 전화가 걸려온 바로 그 시간에 말이다. 예식장에서 봐. 내가 좀 더 일찍 가 있을 테니까. 그래요. 그만 잘게요. 그렇죠?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가족 사진을 찍었다. 친지들과 함께, 양가 부모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엔 어머니와 선희와 나 이렇게 셋이서. 이제부터는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끼리. 다른 때도 아니고 결혼식에서 아버지 없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은 못내 허전하고 쓸쓸한 일이었다. 얼추 밤 10시까지 강가에 앉아있다가 호텔로 들어와 그녀와 나는 강이 내려다보이는 창가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아까 그녀와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이미 어둠에 묻혀있었다. 금강다리에서 떨어져 내린 나트륨 불빛만이 그 언젠가처럼 물 위에서 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그 일렁임은 호텔 이쪽 어딘가로 어른어른 반사되어 오고 있는 것 같았다. 제가 공주와 있다는 게 새삼스러워요. 여긴 시족부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송두리째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다고요. 공주 자체가 내게는 세월의 박물관이랄 수도 있지. 낯설지만 그렇다고 서먹하다거나 불편한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주도에서의 첫날 밤에 나는 그녀에게서 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다. 어색하고 생경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먹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은. 그렇다. 공주는 고향이면서도 내게는 늘 신혼 첫날 밤 같은 것이다. 제가 왜 효섭 씨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효섭 씨 마음속엔 안개에 쌓인 아주 조용한 마을이 숨어 있어요. 달력에 나오는 그런 마을. 어려서부터 제가 살고 싶어 했던 마을이 말이에요. 진짜 새벽이 있고 아침 저녁이 있고 맑고 긴 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보이는 동네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임시 번호판을 달고 사는 건 효섭 씨가 아니라 저란 생각이 들었던 거죠. 물론 그게 효섭 씨와 결혼한 이유의 단은 아니지만요. 느슨한 자세로 줄곧 강물만 내려다보고 있던 그녀가 슬쩍 고개를 틀며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이따금씩 호텔 앞을 지나고 있는 차들의 꽁무니를 쫓고 있다. 나는 이윽고 그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의 동공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끌고 어딘가로 점점이 사라지고 있었다. 효섭 씨는 왜 저랑 결혼할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얘기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 또한 그녀와 결혼하게 된 이유의 전부를 말할 수는 없으리라. 세상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 말이다.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것이 상대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수가 있어. 순간에 생긴 일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말이야.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 나는 그녀가 오른손잡이이면서도 식사를 할 때는 영락없이 왼손을 쓰는 것을 보고 놀라워했었다. 그리고 반지나 목걸이 따위의 장신구를 몸에 지니지 않고 화장도 하지 않는 그녀를 보고 역시 기묘한 감정에 빠지곤 했었다. 바로 어머니가 그랬던 것이다. 또한 서울 태생인 그녀가 무심결에 충청도 사투리를 한두 마디 내뱉을 때도 나는 역시 문득문득 놀라곤 했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조부모가 충청도 당진과 홍성 사람이었다. 그 때문에 은연중에 그녀의 말투에 사투리가 섞여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것들이 상대가 타인이라는 낯설음을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며 서로를 가깝게 만든 이유였는지도 모른다. 중국에서 있던 일이야.
어느 고고학자가 고분을 발굴하는데 방금 죽은 것처럼 전혀 썩지 않은 시체가 나왔어. 살을 눌러보니 움푹 패였다가 도로 튀어나올 정도로 말이야. 200년이나 된 무덤이었는데 말이야. 삼곽 석실이었는데 몰라. 매장할 때 방부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무튼 무덤의 주인은 동맥경화의 류머티즘을 알았고 위장에서는 죽기 얼마 전에 먹은 참외씨까지 나왔어. 그 후 몇 년인가 지나서 그 무덤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는 어느 지방에 갔다가 한 상인을 만났어.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 거야? 나중에 고고학자는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갔지. 그리고 자신이 수년 전에 고분을 발굴했는데 무덤의 주인과 당신이 너무 닮았다는 얘기를 했어. 상인은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혹시 알 수 있느냐고 물었어. 다행히 발굴 당시 도구를 면했던 고분이어서 고고학자는 무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 얘기를 하자 상인이 뭘 했는지 알아? 그 무덤의 주인은 자기의 몇 대 직계 조상이라는 거야. 섬뜩하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람이 숨어 있는데 실은 나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몰라. 물론 앞으로도 그렇겠지. 하지만 그게 아마도 선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줄곧 했던 거야. 무슨 얘긴가 알겠어? 그렇다면 효섭 씨 몇 대 할머니와 제가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속 무덤에 숨어있던 사람이 바로 선의일 거란 생각을 했다는 거야. 나는 그녀를 만나오면서 어머니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냄새나 숨결 같은 것을 자주 발견하곤 했었다. 그게 곧 선의와 결혼할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말이다. 어쨌든 둘 다 잘 웃는 편이 아니었지만 어쩌다 그런 순간이 오면 나는 그 웃음 속에서 위험을 느낄 정도의 섬뜩한 순결함을 느끼곤 했었다. 사람은 때에 따라서 상대의 옆이나 뒤에 혹은 멀찍이 숨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법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선인은 피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게 위험한 거라는 사실도 쉽게 감지하지 못했다. 모르겠다. 나만이 이들에게서 그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는가는. 어쩌면 나는 선의에게 투영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거꾸로 나를 발견해 나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서른 한 해 동안 그토록 어둡고 추운 헛간에서 문을 닫고 앉아있던 나를. 자리에 누웠지만 그녀는 금방 잠이 들 기색은 아니었다. 아까 두어 시간 자둔 탓도 있었지만 여행사에서 이리저리 몰고 다니는 제주도 신혼여행에서는 미처 가질 수 없었던 시간을 여기 와서 찾은 탓도 있었을 것이다. 눈을 감고 귀를 열자 창밖에 흘러가고 있는 깊은 강물 소리가 지척에서 들려오는 듯 했다. 나는 속임말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사랑도 삶처럼 하나의 신성한 노동이라는 걸 알게 되는 날 우리는 비로소 자신들과 화해하게 되겠지. 바로 내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나인 너를, 너인 나를 발견하게 되겠지.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지 않게. 다음날 선유와 나는 마곡사 가는 길에 있는 아버지의 산소에 들렀다 나와 문영왕릉을 돌아본 다음 오후 3시쯤에 경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다. 때마침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버스가 금강철교를 건널 때 언뜻 어제 우리가 앉아있던 모래밭을 내려다보니 물새 두어 마리가 낮게 가라앉은 채 공주대학교 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문득 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는 새우 청강이라고 뜻없이 중얼거리고 있었다. 녹차는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화강암에 뿌리를 박고 순을 틔운 것이 그중 좋고 다도라는 것이 스님네들한테서 비롯됐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음양의 이치가 들어있어. 3월에 딴 어린 잎새는 창이라고 하며 곧 양이지. 9월에 딴 숙성한 잎새는 기라고 부르며 곧 음이고. 둘 다
햇빛과 응달에서 골고루 말려야 한다. 음력 6월을 기준으로 작은 달은 양이고 큰 달은 음이야. 차맛을 제대로 내려면 탕에 넣을 때도 역시 기와 창의 섞음을 셋과 둘로 하는 게 좋아. 마음을 아래로 내리고 봄과 가을을 물속에서 화해시킨다는 생각으로 차를 끓여야 해. 그래야 차맛이 제대로 우러나는 법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공주에서 서울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7시였다. 어머니가 미리 차려둔 밥상을 받고 대충 짐 정리를 한 다음 식구가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는 이미 10시가 다 돼 있었다. 어머니가 다려준 녹차를 마신 다음 나는 처가로 전화를 걸기 위해 방으로 들어왔다. 내일은 처가에 가서 하루를 지내야 할 터이고 앞으로 남은 3일 동안의 휴가도 역시 그런 식으로 보내야 할 것이었다. 도로 밖으로 나가려다 나는 책상에 앉아 내 젊은 날의 유품들을 새삼스럽게 쳐다보며 거실에서 어머니와 선희가 나누는 얘기를 사이사이 엿듣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은 아버지의 사진들을 어디선가 꺼내놓고 선희에게 아버지 얘기를 하는 중이었다. 선희는 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봄이 오면 함께 화단에다 분꽃 치며 복숭아며 접시꽃 씨를 뿌렸다든가 하는 얘기를. 이제 내게는 장인이 된 제 아버지와 내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무척 닮았다든가 하는 얘기를. 결국 사람은 이성을 만날 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누군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건가요? 이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니는 무뚝뚝하기만 했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마치 가슴 속에서 큰 물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요. 평소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살가운 것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양반이었지만 그가 죽어서 세상에서 사라지고 나니까 새삼 그의 빠져나간 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재로 생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에 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아버지와 많이 닮아졌다는 걸요. 걸음걸이도 자는 모습도 또 말하는 말투도 비슷하다는 것을요. 아들은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그와 닮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왠지 자신도 아버지를 마음속으로부터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처럼 아버지는 그냥 마당의 감나무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던 존재였어요. 오히려 멀게 느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그 자식들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그냥 그렇게 나무처럼 존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린 누군가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그가 변했다 또는 그가 너무 달라졌어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약간만 생각을 다르게 돌려서 보면은 실상은 그가 변한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달라진 건 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내가 변해서 내가 무언가에 의해 달라져서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이 달라져 보이는 것처럼 느끼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은 나만 느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서 까불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세상을 꼭 한쪽 면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세상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남자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닮아 있었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남자도 결혼을 할 때가 되었을 때 정말 꿈에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찾고 있던 여자가 바로 어머니를 닮은 여자였다는 것을요.
재미있는 건 남자의 아내가 될 선희도 마찬가지였죠. 그녀도 남자에게서 자기 아버지와 닮은 모습을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람을 만날 때 나와 무엇인가가 닮았는지 나와 무엇이 다른지를 찾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상대가 이성일 때는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우리 아빠와 같은 자상하고 따뜻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자상하고 따뜻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빠와 비슷한 냄새가 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남자들도 비슷하죠. 남자들이 결혼 상대자를 탐색할 때 자기 어머니의 자상하고 따뜻한 성품을 닮은 그런 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본능 같은 습성이라고 봐요. 재밌죠?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요.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내 아버지를 닮아서 또는 내 어머니를 닮아서 더 끌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라고요? 그냥 잘생기고 예뻐서 찜하셨다고요? 아 물론 1차적으로는 잘생기고 예뻐야 합니다. 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외모는 그럭저럭인데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내 가족 중 누군가와 닮아서 더 끌렸던 건 아니었을까 하고요. 그런 게 인연이 아닌가 싶네요. 이상으로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작품은 윤대녕 작가의 소설 가족 사진첩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
Thank you.